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얘 이름 뭐였지? 마스터요. 르노 마스터. 네. 르노 마스터. 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차. 네. 뭐죠? 이거 르노 마스터. 네, 르노 마스터. 네. 주인? 주인이야? 뭐 사부? 마스터? 네. 그냥 뭐. 그냥 뭐 최고의 뭐. 네, 그런 그렇죠. 뜻이겠죠? 예, 예, 예. 근데 이 차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수동차를 지금 두 대 소유하고 있어서. 네. 뭐 수동 운전하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놀랬어. 이야. 진짜 높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캠핑카도 내가 개조를 한다. 일단 누워라. 충분히 놓을 수 있겠지만. 충분해. 하우스 나간 거 수리해 놓은 것처럼 돼 있어. 국내 차종하고는 다른 방식이에요. 실행 마감 방식이. 네. 네. 모든 사람을 쓰는 이건 그냥 힐하우스 교체 차량인 거예요. 일단은 답답함이 없어요. 찍는데 근데 가속력도 너무 좋다. 이 마력이 몇이야? 저기 150대나? 어떤 점이세요? 왜냐면 수동 차량 같은 경우에 클러치 감을 익혀야 되거든요. 아, 초반에. 예, 예. 그 감을 익히기 전까지는 시동을 꺼먹게 돼요. 예. 이 클러치랑 이 악셀 타이밍이 있는데. 예. 이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 시동이 꺼져버리거든요. 네, 네. 몇 번 시동이 꺼질 줄 알았는데. 네, 네. 시동이 꺼졌는데 계속 자기가 걸리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이 오토스탑, 네. 이 기능이 시동을 꺼트렸을 때 다시 시동을 걸어주더라고요. 아~ 키로 다시 번거롭게 안 걸어도 돼. 아~ 이따가 그거 이제 네. 저속 구간에서 네. 제가 그걸 한번 담아 볼게요. 네. 어느 정도 이해는 됐죠? 어떤 말이? 네, 네, 네. 그리고 포터나, 네. 그랜드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랜드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홍보용 광고 홍보용 차량으로 갖고 있었어요. 네. 그것도 수동이었었는데. 네. 그랜드 스타렉스나 포터랑은 승차감이 차원이 틀리네요. 얘가 훨씬 높아. 네. 승차감이 훨씬 좋고. 네. 그리고 이 차 탔을 때 이제 보는 네. 눈 높이가 일반 뭐 이런 트럭이나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대형급 되게 높아요. 시선 처리가 되게 좋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네. 근데 나만 그런가? 약간 왜 멀미할 것 같지? 이게 네. 그냥 저는 좀 느끼는 게 진동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느낌? 근데 이 진동이 내가 볼 때는 타이어 쪽 네. 이 타이어 쪽에서 그 소음이랑 진동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이 차 타서 신기하고 좋은데 계속 토할 것 같은데. 네. 새 차라 그럴까? 야 이거 뒤로 안 지켜줘. 큰일 났어. 뒤가 없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럼 나 더 토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잘 어울려요. 아 그래? 네. 차가 큼직큼직하니까. 언덕 찾았다. 오. 찾았다. 언덕 찾았다. 또 찾았다. 찾았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가자. 찾았어. 야. 오케이. 오케이. 야, 대박. 딱 됐어. 이 정도 언덕. 네. 자, 보자고. 네. 잠깐만, 봐봐. 시동 꺼졌어. 네. 그러네. 밀림 방지 있네. 지금 브레이크 안 잡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일정 시간이 오래되면 꺼진다 네. 그랬잖아요. 네. 다시 시동을 걸어보자고. 자, 일단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시동 꺼졌을 때 안 밀리잖아. 아, 네. 지금 언덕이 되게 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꺼트려 볼게. 원래 클러치만 이제 천천히 뛰면 이제 가. 네. 가지, 가지. 네, 네. 여기서 이제 악셀을 밟아줘서 네. 출력을 더 올려줘야 돼. 네. 근데 여기서 만약 못했다. 아, 힘이 좋은데? 아. 올라가 버리는데? 지금 악셀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얘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우리 테스트 해야 되잖아. 네. 시동을 꺼트려 볼게. 네. 다시. 꺼졌어. 안 밀려. 와. 지금 한번 밟아보자. 그렇지. 그렇지. 밟으면 당연히 밀리지. 시동이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안 밟고. 꺼트렸을 때는 네. 뒤로 안 밀린다는 거지. 어. 그럼 여기서 클러치만 뛰어보자고. 네. 올라가잖아. 네. 악셀 안 밟은 거야. 네. 여기서 또 시동 꺼트려 볼게. 꺼트렸을 때 안 밀린다고. 어. 대부분 꺼트릴 때 뒤로 밀리거든. 그렇죠. 수동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자, 기능 확인은 했어요. 네. 저는 현재도 수동차를 끌고 있는데, 네. 그 차는 이제 93년식이라 이런 보조 기능들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오토 스탑 기능이 이 기능을 해주네요. 시동 꺼트렸을 때 네. 수동 조작 실수로 시동을 꺼트렸을 때 네. 뒤로 밀리는 걸 방지해줘요. 네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TV 뭐 냉장고 다 들어갈 수 네.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네. 캐비카는 충분해. 그러면 네. 야, 그러면서 한참 났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남는 공간이잖아. 네. 내 발이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면 난 이걸 캠핑카로 한다면 네. 여기 차박 세팅을 하겠죠. 네. 3인까지도 누울 수 있을 것 같아. 야. 애기들이라면 4인까지. 네. 4인 가족 기준까지 누울 수 있을 것 같아. 이쪽, 이 옆면을 살려야겠죠. 네. 수납 공간으로. 네. 그러면서 전기 사용할 수 있는 장치나, 뭐, 무시동 히터나 전자레인지 사용. 그 조리할 수 있는. 야, 이거 캠핑카로 끄면 대박 나겠는데? 그때 그 우리 찍었던 거랑은 차원이 급이 다른? 틀리죠. 예, 예. 차 자체 급이 네. 틀린 차량이고. 자, 실내 불 하나 달려있고. 추가로 설치하시면 되겠죠. 캠핑카 아, 그... 목적으로 네. 사용하실 분들은. 뭐 조명이 더 필요하신 분은 추가 장착하시면 되고. 네. 아쉬운 부분이 지금 여기 격백이 막혀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격백은 떼어도 돼. 아. 근데 단속이 재속이 걸리면은 걸리는 거야. 아, 네네. 왜냐면 밴 차량들은 격벽이 필요하거든요. 왜요? 격벽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어? 안전 기준이겠죠. 뒤에 적재했던 짐이 그걸 막기 위함이겠죠. 근데 야, 이건 진짜 캠핑카로 네. 개조를 한다면 네. 난 기가 막히게 할 자신이 있지. 그럼 한번 네. 자, 일단 이런 부분 네. 마감을 좀 고급스러운 천재질이나 가죽 재질로 마감을 해주면서 아니면 네. 나무 같은 느낌으로 네. 근데 그 퀄리티를 높이면 높을수록 금액은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죠. 와, 이거 간단하게 야, 이거 진짜 캠핑카로 너무 좋게 나온 거다. 이런 가닥들 자체가 자, 잠깐만 얘 뭘까? 무슨 바람 나오는 것만 같은데? 네. 이게 그걸 거예요. 얘는 벤이라 안 나오는데 네. 이제 버스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이제 후성 뭐 공종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천장이 높잖아. 네. 분명히 이쪽에도 뭐가 달려 있을 것 같아.
버스에는 후속 공조 예. 천장에 아. 버싱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겠어? 야. 그럼 여기서 열리나 볼까? 어, 안에서 열리는구나. 야. 어, 그렇지. 야, 난 이거 만약에 여기가 생기면 네. 2차 캠핑카 하면 끝장납니다. 너 캠핑카를 꾸미기에 너무 좋다. 어. 이런 느낌을 받았어. 네. 다 해놨어. 여기 잠자리 해놓고 여기에는 뭐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 네. 아침에 일어났어. 네. 햇빛이 딱 들어와. 근데 이걸 열었을 때 네. 여긴 모래사장이고 네. 여긴 해변이야. 아. 그쵸, 느낌 나죠. 네. 이렇게 열어놓고 네. 이 태양을 감상해도 될 것 같아. 아, 너무 좋은데 진짜. 지금 보이는 거라고는 아파트랑 미세먼지밖에 없지만 여기가 해변이라면 네. 아, 너무 좋다. 아. 여기에 또 이런 내가 필요한 구도를 맞춰 놓으면 캠핑 짐들이나 이런 거. 커피. 그렇죠. 그러면서 책 읽는 거야. 아. 이 공간이 너무 넓게 느껴져요. 이 실내 공간이. 이런 마감재가 전혀 없죠? 네. 벤 차량이라. 네. 이 차량이 버스로 출시될 때는 기존 차량들처럼 이런 실내 내장재로 이제 마감이 될 텐데. 네. 이 3벤에 캠핑카를 개조했으면 이라는 거에 꽂혔어. 아. 그럼 구동 다 잡아놨어. 네. 여기 나무 선반 다 들어가게 해서 장착을 해. 네. 다 재단해서. 네. 여기 나무 평창 깔아서 잘 수 있게 하고, 난방 시설 이런 것도 다 장착을 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보다 더 한 달 1,000만 원이면 충분할 거예요. 오. 거기서 1,000만 원이라면 뭐냐. 무시동 히터. 네. 어, 전자레인지 사용할 수 있게. 전자레인지. 네. 그리고 TV.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전기 장판. 그리고 뭐 선풍기. 네. 그리고 그거를 돌릴 수 있는 전기 장치. 네. 배터리. 네. 이 모든 거. 나무 선반. 이거 다 하는데 1,000만 원 안 들어가요. 오. 그럼 얘가 신차가가 3,100이라고 했어요. 네. 4,000에 캠핑카를 만드는 거죠. 네. 야, 그것도 괜찮은데? 내 목적에 맞게. 아. 그럼 그때 그게 2,000만 원 중후반대라고 생각하면 이게 3,000만 원 후반대로. 1,000만 원대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씨. 근데 차량 퀄리티가 틀려지고. 아. 공간이 틀려지고. 이건 고민 되겠다, 만약에. 캠핑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네. 자, 만약에 난 두 차종을 선택해야 된다면 얘를 선택할 거야. 1,000만 원이 더 비싸더라도. 뭐 내 목적에 맞게 개조를 할 거고. 같이 궁금한 게요. 네. 만약에 그렇게 캠핑카로 꾸민 차들이 중고차로도 나오죠. 아, 그러면은 그건 뭐 돈을 조금 더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을 조금 더 받는다라기보다 네. 개조한 차량들은 시세가 낮고 네. 순정 캠핑카로 나온 차량들은 시세가 높겠죠. 아, 그러니까 아. 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로 출고가 된 차량과 네. 개조한 차량과 네. 근데 개조한 차량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옵션이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얘가 더 싸. 네. 근데 만약에 캠핑카로 그랜드 스타렉스랑 이 두 차종이 있다.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캠핑카로 포터나 봉고에도 많이 해요. 네, 네. 그 뒤 적재함을 그 위에다가 실크단이죠. 네. 캠핑카를 얹는 방식이 있어요.
아, 있는 거예요. 네, 네. 잘못된 인식으로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소비자분들이 이제 다 이 인식이 있으시다면 물을 안 뿌리겠죠. 네. 깨끗한 작업을 안 하겠죠. 네.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물을 안 뿌려본 적도 많아요. 근데 손님이 더럽다고 안 사. 엔진룸만 더럽다고. 네. 차 관리 안 했다고. 네. 그러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안 뿌리면 안 사. 더럽다고. 네, 뿌리면 사고. 네. 좋대. 깨끗하대. 안 좋은 건데 사실. 그렇죠. 네. 자, 엔진룸은 잘 감았죠? 네. 얘는 이 엔진룸 커버가 없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야. 아, 그렇지. 아. 이거, 르노 마스터 엔진룸 연거 우리가 최초인가? 뭐 하는 최초는 자꾸 가야 되는데.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반대편에. 아. 근데 얘도 여기 요소수 위치가 똑같아. 슬라이트요? 한글로 써있어. 아. 이거 누가 먼저 따라한 걸까? 예? 네? 누가 따라한 걸까? 솔라티. 아니, 아니 먼저 얘가 출시됐으니까 얘가 따라한 거죠. 그치, 수납이 이거는 끝장난다. 그쵸? 야, 수납 공간을 너무 잘 살렸어. 너무 잘 살렸어. 여기도 있어, 수납 공간이. 옵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싱글 옆에 네. ABS, TCS. 네. 145마력. 네. 수동 6단. 네. 그리고 트윈 터보 방식. 어. 차 잘 나가더라고요. 네. 시운전을 해보는데 차가 잘 나가요. 근데 얘는 몰아본 적은 없어. 공교롭게도 옆에 있어. 170마력. 네. 자, 그러면 저희 뉴모터스 항상 구독과 청원 감사드리고요. 오른쪽 구독.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